죄송합니다 아버지.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하고 혜림이는 친구 이상의 관계는 될 수가 없어요. 네. 아버님 오셨었다면서? 왜 안 받는다 그랬어? 그게 얼마짜리 빌딩인데? 그걸 몰라서 묻는단 말이야? 알지. 그거 받는 순간 그 아이 우리 집안 핏줄로 도장 콱 찍히는 거. 그래서 안 받았어. 이 아이 내 아이야. 그 집안 아이기 전에. 그런데 서방님은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으니 큰일이다. 우리 아버님 그 애기 뺏으려고 계속 괴롭힐 텐데. 그냥 건물 받고 애기 내주지 그래? 언니, 지금 날 무슨 취급하는 거야? 내가 건물 한 채 내 애를 넘겨줄 것 같아? 언니, 나 지금 대리모 윤지영 취급하는 거야? 어머. 정말 미안해.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. 난 네가 걱정돼서 그래. 우리 시부모님 성격을 잘 아니까 아이에 대한 집착도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너한테 간섭도 심하게 하실 거고 우리 집안 며느리 되면 아마 각오해야 될걸? 그래, 이미 겪고 있어. 맘대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시고.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러시니 결혼하면 어떻겠니? 걱정이다. 너처럼 똑똑하고 당차게 살던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버텨낼지. 그러니까 그 애 데리고 너 혼자 살라고. 남의 밥그릇 뺏지 말고. 수고했어요.